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윤인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 2.2 사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9년식 28,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우선 굉장히 정열적인 빨간색 색상의 차량이고, 이제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자가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레저, 오프로드, 차박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기능으로 쓸 수 있는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인데, 네, 요번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와 같이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는 차량답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신차처럼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크게 눈살 찌푸려질 정도의, 네, 스크래치라든지 돌빵 이런 거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 앞쪽 그릴과 범퍼라인 쪽 아래쪽 가니시까지도 뭐 어디 긁히거나 한 데 없이 아주 양호하고 준수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에 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큼지막한 사이즈의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과 키로수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헤드라이트 쪽에 뭐 습기, 백화현상, 깨짐, 스크래치 이런 거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요런 이제 빨간 색상, 약간 조금 특이한 색상들이 이제 문콕이라든지 요런 스크래치 이런 것도 잘 보이는데, 이 차량 완전히 병적 관리한 차량인 것 같아요. 외관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네, 어디 뭐 단차 현상, 색틀림, 스크래치, 문콕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사이드 스텝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크롬 도금으로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져 있고, 네, 뭐 휠 스크래치 이런 것도 아예 없는, 네, 완벽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뒤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 휠도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뒤쪽도 깔끔하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이쪽에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탑이 따로 씌워져 있지는 않은 차량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뒤쪽 라인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우직한 그런 차체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짐 수납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 뭐 레저용으로도, 네, 굉장히 좋은 차량이죠.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적재함 입구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트렁크 여기를 열고 위에 이제 덮개만 이렇게 걷어내면은, 네, 짐 큰 짐 같은 것도 이렇게 무난하게 실으실 수 있고, 이쪽 적재 공간 안에 만약에 짐 같은 걸 넣어놨을 때 뭐 비나 눈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커버를 다시 이렇게 덮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이제 적재함 공간에도, 예, 이 전 차주분께서 막 짐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많이 싣고 다니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안쪽 내장재에도 뭐 스크래치나 이런 거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깔끔한 관리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 브레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뒤쪽 적재함부터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측면부 외관은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문콕도 없고 스크래치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 상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2열 공간 바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뒤쪽 시트 컨디션 살펴보게 되시면은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신차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 네, 굉장히 깔끔한 상태 순정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도어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추가적으로 옵션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그리고 2열 공간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 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소리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앞쪽 키로수 28,125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전반적으로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사용자 설정 버튼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에는 핸들 열선 및 핸즈프리 볼륨 조절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운전석 좌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미끄럼 방지 시스템 후측방 경보 시스템 경사로 속도 조절 시스템 그리고 파킹 센서 온오프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센터 페시아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굉장히 큼지막한 사이즈의 네,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네, 후방 카메라 또한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라디오 볼륨 소리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잘 사나 두고 보자. 네, 라디오 볼륨 소리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을 하시면 되고 네,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 서로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쪽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실내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4륜, 2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공간 열어보게 되면은 네, 나쁘지 않은 크기의 콘솔 박스 공간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짐 수납하기에도 굉장히 알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선루프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네, 선루프 작동 시에도 뭐 잡소리 전혀 들려지지 않고 있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엔진 소리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차량 엔진 소리 들어보셨는데 디젤 차량치고 엔진 소리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고 이 차량 아직 워런티도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이제 엔진 미션에 한해서 부담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굉장히 사용성 많은 그런 차량이고 네, 아직까지도 인기가 쌍용 자동차치고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량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렉스턴 스포츠를 찾고 타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 완전 무사고에 정말 병적 관리한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 기록부 영상 말미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닌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